40명 공천 살생부 얘기로 새누리당 분위기가 흉흉합니다. 살생부에는 서청원, 서상기 등 친박의 중진들과 유승민, 이재호 등 비박 의원들이 섞여 있다는데요. 비박 제거를 위해 나이든 친박들을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. 그 자리엔 젊고 쌩쌩한 진박들이 자리 잡겠죠. 쉬운 해고를 통해 청년 취업을 늘리겠다는 새누리판 노동개혁입니다.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실에 빨간색 배경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. 정신 차리자, 한순간 훅 간다,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,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고, 새누리당이 페북을 통해 공모한 국민들의 쓴소리라고 하는데,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,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하는 말 아니랍니다. 혼동 금지. 더불어민주당이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구인 광주, 서울에 전략공천했습니다. 텃밭을 조금도 내줄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호남에서의 혈투가 수도권에서의 연대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. 말풍선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